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묵도하심으로 어린이 주일 2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묵도합시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현대 우르사 전능하신 나라 우편에 앉아 저리로서 산자와 존자를 심판하러 오신 성령을 믿사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9장 1절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아멘. 우리의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함께 기도하실 때 경어진 장로님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살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를 지켜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시고 일터와 사업장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코로나로 바이러스 인하여 감사함으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인하여 어둠의 세력을 드러나게 하시고 파멸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 그 은혜 받으면서도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좋은 환경에서 예배드리면서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이시고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우리의 소망이시고 우리가 늘 믿음을 가지고 달려나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힘을 받아 세상에 나가 담대함으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마르지 않는 잎사귀가 되게 하시고
늘 풍성한 믿음의 열매가 맺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의 믿음의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버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천국 소망 가지고 믿음으로 강건하게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제단을 여기까지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69년을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의 공동체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영원히 마르지 않는 물된 동산 되게 하시고 푸른 감람나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만나고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음성 들고자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옵소서. 어려운 부분, 힘든 부분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우리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질병의 약한 문제까지도 치료하여 주시고 만져 주시옵소서. 어려운 사업장 일터 문제 있습니다.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사랑하는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무너졌던 가정이 말씀으로 인하여 회복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가정에 역사하시고 부부가 깨진 것들이 다시 한번 말씀으로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8절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5장 8절,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두 손 들고 합심해서 기도할 때 말씀이 떡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내 발의 등불과 내 영혼의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달을 맞이했습니다. 가정을 축복하시고 자녀의 기름 부어주시고 가정과 자녀를 회복시켜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제목 갖고 왔습니다. 응답해 주세요. 주여, 저 삼창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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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시고 아버지 임하소서. 오늘도 말씀의 능력의 현장에 왔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셔서 이곳에 함께 하시고 각 가정 예배 가운데 역사하셔서 기름 부어주시고 동일한 성령의 나타남과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사모합니다. 말씀이 떡이 되고 내 영혼의 빛이 되고 내 발에 등불되는 귀한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셔서 역사하시고 말씀 보내주시고 말씀 들고 오셔서 나타나 주시고 저들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묶인 것 풀어주시고 다친 것 열어 무너진 것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고 병든 것 고쳐주시고 볼 수 없던 자가 보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올 주시고 가정의 달 주심을 감사하며 어린 주일로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에 기름 부어주시고 할례물을 여시고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이 빛이 나타나고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은 가정가정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상처난 가정, 문제 있는 가정, 무너진 가정들, 연약한 가정들, 궁핍한 가정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을 일으켜주세요.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환경의 문을 열어주시고 기름 부어주옵소서.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꼬리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하시고 목의 통로가 되게 하시며 아버지 쓰임받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강건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소서. 그들의 아버지의 가정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역사에 쓰임받는 도구와 등불 같은 존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제단 모리아산에 마셨던 주님, 모리아 성전 기도의 제단에 왔습니다. 오늘도 불같은 응답이 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세력을 쫓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것들을 고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심령을 만져서 영혼이 잘되고 생각부터 잘되고 생각이 승리하고 범사가 잘되는 강력한 역사가 이 아침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각 가정에 찾아가 주시고 사모하며 영상 예배 드릴 때 그것에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자리에 말씀에 좌정하시고 임재하시고 나타나 주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질병의 난리와 소문과 어둠의 세상을 살 때도 빛으로 광명으로 생명으로 길로 역사하셔서 인도하시고 품에 안으셔서 저들을 지키셨다가 거룩한 날 주시고 성전 예배로 가정 예배로 말씀의 자리에 엎드릴 수 있도록 도우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갈급하여 성화하였습니다. 어려운 환경을 이기면서 왔사오니 갑절의 능력이 임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성령의 불이 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나타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보내주시고 말씀 들고 저들 사이를 운행하소서. 만질 자 만지시고 고칠 자 고치시고 바꿀 자 바꾸시고 새롭게 할 자를 새롭게 하시며 변화시킬 자 변화시켜 주시고 은혜 줄 자 은혜 주시고 복 줄 자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권 인권 물권의 3대 권세가 무장되어져서 올도 증거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영권 주셔서 어둠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인권 주셔서 돕는 자가 붙을지어다. 배필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붙여 주옵소서. 돕는 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원수가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원수도 돌아서게 하여 주옵소서. 물권 주셔서 궁핍함은 떠나갈지어다. 경제가 회복될지어다. 가난도 물러갈지어다. 불경기는 쫓겨나갈지어다. 물질이 쉬워질지어다. 강력한 물권으로 백성들에게 덮어주시고 그래서 경제와 물질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올달에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과 어린 주일 주심을 감사합니다. 가정의 하늘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기름 부어주옵소서. 권능의 불로 가정을 만져주옵소서.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약한 가정, 문제 맞는 가정, 환란 풍파 속에 있는 가정들을 권능의 팔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가정이 결박에서 풀려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 회복의 강력한 역사가 증거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들과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머리가 되고 꼬리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천하만민 가운데 우리 자손과 자녀들이 으뜸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의 통로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건강의 복을 주옵소서. 믿음의 복을 주옵소서. 쓰임받는 복을 주옵소서. 지혜의 복을 주옵소서. 일생 잘 만나는 복을 주옵소서. 시온이 들어가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 자녀들 어린이들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고 솔로몬의 지혜를 주시고 모세의 지도를 주시고 요셉의 비전을 주시고 그들의 앞길에 다윗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한 치료자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회개하오니 땅을 고쳐 주옵소서. 질병의 더러운 지향이 거룩한 백성들을 톱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저들을 덮어주시고 치료의 불광선으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왔다가도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왔다가도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기도 제목 갖고 왔습니다. 문제 보지 말고 더 큰 주님 보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 당할 때 탄식하지 말고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당할 때 낙망하지 말고 고난 뒤편에 주실 주님의 축복을 미리 보면서 감사함으로 승리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이 검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아브라함의 제단에 쪼갠 재물사위로 불이 떨어졌던 것처럼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쪼개서 성령이 지나가고 성령이 덮어버리는 강력한 역사가 예배 현장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어려운 중에도 사모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지금 예배 참여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갑절의 은혜가 임해서 불같은 능력이 임하고 말씀의 권능이 우리를 덮어서 생각부터 잘되고 마음부터 승리하고 범사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어린 주일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어린이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전공재단에 속한 어린이들, 또 각 가정 가문에 속한 자녀손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고 지혜롭게 자라서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라고 축복의 통로 같은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어린 아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은혜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올 때 늘 어린 아이 같이 겸손하고 낮아진 심령이 되어져서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승리하는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어린 주일이면서 또 5월달은 가정의 달이 되겠습니다. 임금이든 백성이든 지위가 높든 낮든 또 재벌이든 가난하든 가정에서 행복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행복의 근원은 가정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맨 처음에 에덴 동산에 가정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책이 요한계시록인데 거기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끝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가정을 사랑하셨으면 창세기 처음 책에 가정으로 시작하시고 마지막 책에도 성경을 가정으로 마치셨다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던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맨 처음 교회였던 신약의 교회도 마가의 다락방, 마가의 가정에서 시작을 하셨죠. 또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의 가정에서 시작했었고 예베소 교회는 야손의 가정에서 시작했었고 또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교회는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가정에서 시작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처럼 가정을 반석에 세우시고 믿음의 반석되게 하시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도록 하나님은 축복하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정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서 가정에서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고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기뻐하시고 가정을 통해서 복음의 빛을 나타낼 수 있도록 가정을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모든 가정들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마스크 써서 좀 불편한데 같이 주여 우리 가정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예, 입술로 고백할 때 다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성경 본문을 다시 보도록 할까요? 오늘 본문에 다시 봅니다. 오늘 본문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예, 가정을 소홀히 하고 가족을 살피지 아니하면 하나님 모르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그랬어요. 가정과 가족을 잘 살피고 세우라는 거죠. 잘 세워서 가정 가족을 통해서 복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라고 하는 그런 권면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어린 주일 또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어떻게 가정을 잘 세울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들을 상고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상고할 것은 자녀 양육이 되겠죠. 자녀 양육. 첫 번째 상고할 제목은 자녀
양육입니다. 누구나 결혼하면 아내가 되고 결혼하면 남편이 되죠. 그러나 참 부모는 부모가 되어지는 것은 결혼한다고 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자식을 낳았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좋은 부모가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가 되는 일에 가장 어려운 것은 뭐냐? 잘 키우는 것, 잘 양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에베소 6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또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자녀를 키우도록 하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죠. 다시 말하면 이 말은 자녀를 세상적 가치가 아니라 성경적 가치, 하나님의 가치, 예수님의 가치로 그들을 키우고 양육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떤 교육학회에서 우리 대한민국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인생 최고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학생들 대부분이 물질적 풍요라고 하는 그런 대답을 했어요. 또 질문했습니다. 만약 10억을 벌 수 있다면 1년간 감옥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충격적인 대답이 나왔어요. 무려 56%가 절반 넘죠. 56%가 넘는 중고등 학생들이 그렇다. 1년간 감옥에 들어가도 10억만 생기면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중고등 학생들은 우리의 미래 세대입니다. 미래 세대를 장악하고 있는 가치관이 뭐냐면 물질적 가치관으로 그들이 묶여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돈이면 다 된다, 이런 생각으로 그들이 사로잡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재산을 탐내서 부모를 죽이는 일도 있고, 유산을 빨리 넘겨주지 않는다고 아버지를 서슴없이 살해하기도 하고, 며칠 전에는 독립자금을 달라고 얘기했다가 주지 않는다고 8순 노모를 죽이고 10살인가 12살 넘은 그 자식을 죽이는 아버지의 이야기가 뉴스에 나왔어요. 이렇게 부모를 살해하는데 토막살이한 그 살인자 중에서, 옛날 뉴스에 보면 토막살이한 그 자녀가 있었는데 보니까는 공부도 곧잘하고 그가 명문대학을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물질이 인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가치관이 인물을 만들어낸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가치관에는 하나님의 가치관이 있고 세상적 가치관이 있어요. 가치관에는 예수님의 가치관이 있고 물질적 가치관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적 가치관으로 키우면 좋은 대학에 보낼 수 있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위대한 사람은 예수님의 가치관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세상적 가치관으로 키우면 성공하는 자식을 키울 수 있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의 가치관으로 키워야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적 가치관은요, 오직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관, 예수님의 가치관은 이웃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제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자원이 묻혀있는 것이 어딜까요? 가장 비싼 자원이 묻혀있는 곳. 그러면 얼른 아프리카 저 어디 다이아몬드 광산이라든가 또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그 광대한 유전
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나 정답은 무덤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무덤에는 자신의 가능성과 재능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죽은 많은 사람들이 그 속에 누워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위대한 재능을 담고 있는 보석 함인 줄도 모르고 하루하루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평범하게 살다가 죽은 사람들이 그 무덤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이 가장 비싼 자원이 묻혀있는 곳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 나오면 그 위대한 자원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면 그 위대한 보물을 개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면 위대한 인물들이 되어지고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제자들이 귀찮다고 가로막어도 예수님께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께 우리 자녀들을 데리고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만지면 그 자녀가 위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는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그 선물 주심에 감사를 드리고 그 귀한 선물을 하나님의 가치관, 다시 말하는 주의 교훈과 말씀으로 양육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두 번째는 뭡니까? 격려하라고 하는 겁니다. 가족은 격려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은 이렇게 말하죠. 서로 돌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가정은 격려하는 겁니다. 가족에는 강한 자가 있고 약한 자가 있고 가족을 보면 잘난 자도 있고 못난 자도 있어요. 그러나 가족이 그렇다고 해서 잘난 가족이 못난 가족을 업신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족은 오히려 못난 자를 불쌍히 여기고 가족은 오히려 약한 자를 더 격려하지요. 격려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먼저 말로부터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은 서로 격려해야 돼요. 말로 격려하세요. 남편을 격려하세요. 아내를 격려하세요. 자녀들을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말로부터 먼저 격려할 수 있어야 돼요. 잠언 16장 24절은 말씀하죠.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사람은요, 말 한마디로 죽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아첨해 보아라, 당신을 믿지 않게 될 것이다. 비난해 보아라, 당신을 좋아하지 않게 될 것이다. 무시해 보아라, 당신을 용서하지 않게 될 것이다. 격려해 보아라, 당신을 잊지 않게 될 것이다. 격려는요, 사람을 살리는 그런 일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것이 누군가의 격려 때문 아닙니까? 부모의 격려가 있었어요. 스승의 격려가 있었어요. 친구의 격려도 있었을 거예요. 선배의 격려도 있었을 거예요. 남편과 아내의 격려가 있고 목자의 격려가 있는 거예요. 자녀들도 그래요. 자꾸 못한다고 하는데
잘할 수가 없죠. 못한다고 하는데 잘하는 법은 없는 거예요. 자녀들을 잘한다고 격려하고 칭찬할 수 있어야 돼요. 칭찬은 어때요? 고래도 춤추게요. 격려의 힘이잖아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 무엇으로 삽니까? 무슨 힘으로 삽니까? 밥 힘으로 살아요? 사람은요 밥 힘이 아니고 격려 힘 갖고 사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상대를 격려하는 복 있는 그런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격려하는 사람이 복 있는 자예요. 이렇게 격려하세요. 나쁜 일이 생기면 항상 나 때문이야. 좋은 일이 생기면 항상 당신 때문이야. 세상에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것이 반대가 되기 때문이에요. 다시 복수합니다. 나쁜 일이 생기면 누구 때문이야? 나 때문이야. 정말 좋은 일이 생기면 누구 때문이? 당신 때문이야. 좋은 일 생기면 나 때문이 아니고 당신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여보 당신 때문이야. 얘들아 너희들 때문이야. 아니 부모님 때문에 좋은 일이 생기면 이렇게 격려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도 사람을 갖다 쓸 때 막무가내 쓰지 않았어요. 먼저 격려하신 다음에 썼어요. 강권적으로 박 쓰지 않았어요. 미디안 군대가 침략했을 때 겁먹고 포도틀에 숨었던 기드온을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격려했어요. 큰 용사 기드온아 나 여호와가 함께 하느니라. 두려워 숨었던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격려할 때 기드온은 미디안을 강력하게 물리쳤어요. 몰살시켰어요. 하나님은 가난한 이스라엘의 목동 다윗을 불러서 격려했어요.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나님은 얍복강에서 야곱을 불러서 이름을 바꿔주면서 그를 격려했어요. 내 이름은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은 베드로를 불러서 사람을 낳기 전에 이름부터 바꿔주면서 그를 격려했어요. 내 이름은 시몬이 아니라 개바라 하리라. 시몬은 작은 돌멩이란 뜻이고 개바는 큰 바위란 뜻이에요. 서로 격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남편을 격려할 수 있기를 바래. 아내를 격려할 수 있기를 바래. 자녀를 격려할 수 있기를 바래. 교회에서도요 마찬가지예요. 평소에 수고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정말 저분이 수고 많이 하는구나. 격려하세요. 그분이 집사님이면 집사님, 권사님이면 권사님, 그분이 장로님이면 장로님. 볼 때마다 크게 은혜 받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격려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가진 것을 나눠주는 것보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일깨워주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격려의 능력이에요. 할 수 있는 일을 찾기 전에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해요.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가정의 자녀들을 격려하세요. 가족은요 뭡니까? 격려하는 거예요. 가족 되면 비난하지 않아요. 교회도 영적 가족이에요. 비난하지 말고 잘할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같이 해볼까요? 행복은 작은 것에서
꼭 기억하세요. 다시 행복은 작은 것에서. 행복에 대해 생각할 때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항상 있어요. 행복은 큰 것에서부터 온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행복과 불행은요, 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것은 언제나 작은 거 있다는 거예요. 큰 행복이, 큰 것이, 큰 일이 큰 행복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작은 일이 큰 행복을 가져온대요. 오히려. 그래서 행복과 불행은요, 작은 것에 있어요. 가정의 행복과 불행도요, 뭐 어마어마한 그런 것이 아니고 작은 것에 있다는 거예요. 아프리카 사막을 횡단한 한 탐험가에게 기자가 가서 물었대요. 이번에 아프리카 사막을 횡단하셨는데 가장 힘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날씨였습니까? 갈증이었습니까? 체력이었습니까? 그때 탐험가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닙니다. 사막을 여행하는데 가장 힘든 것은 신발 속에 들어오는 모래였습니다. 그랬어요. 사막을 횡단할 때 가장 힘든 것은 찌릿한 더위도 아니고 갈증도 아니고 체력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탐험가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작은 모래였다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영향 많이 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런 질문을 하잖아요. 누구한테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까? 어떤 사람한테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까? 하면 어떤 사람은 이순신 장군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어떤 사람은 간디입니다. 어떤 사람은 테레사 수녀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데 사실은 아니에요. 우리가 살면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은요, 따로 있다는 거예요. 우선 부모예요. 학교 단짝 친구예요. 학교 선생님이거나 주일학교 선생님이에요. 목회자이거나 자기가 속한 구역의 인도자거나 구역장이거나 구역 식구들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 삶에 깊은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예요. 크고 유명한 위인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잘 만나는 작고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위대하고 큰 것이 아니라 언제나 작은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0절 이렇게 얘기해요. 즉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즉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작은 것을 대하는 태도가 모든 것을 결정짓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작은 것을 무시하고 소홀히 여긴다는 거예요. 작은 것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큰 것이 아니고 작은 거예요. 가까운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늘 만나는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작은 거예요. 작은 것부터 실천하고 작은 것부터 순종하고 작은 죄부터 버리고 작은 말 한마디부터 고치고 작은 것도 감사하고 작은 것에서 행복을 찾아야 돼요. 그럴 때 개인도 가정도 회복돼요. 그리고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과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큰 게 아니에요. 작은 거예요. 가정의 주인은요, 태초에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가정을 가정의 주인 하나님께 경영하시게 하자.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심히 어려운 때를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가정마다 문제 같고요. 환란 폭풍으로 지쳐버린 가정도 주변에 지금 많이 있어요. 그러나 어때요? 가정의 주인 되신 하나님, 가정을 아름답게 경영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산성과 요새가 되어져서 우리 가정과 자녀를 지키심으로 그 사실을 확신하고 믿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찬양합시다. 아무것도 가사를 생각하면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다시 고백 아무것도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헤매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엄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요 아무것도 다시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고백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내 맘에 헤매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두 손 들고 주님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 아멘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다시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할렐루야 영광의 박수 아멘 감사합니다 정리합니다 올은 가정의 달이고 또 어린이를 축복하는 첫째 어린이 주일이 되겠습니다 예. 하나님 최고의 선물인 자녀들을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양육할 수 있기를 바라고 가족끼리 비난하거나 책망하지 말고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작은 일이 큰 행복을 갖고 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가족끼리 작은 것에 감사하시기를 바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가정과 자녀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고 믿음의 반석에 세워지는 천국 같은 가정이 되어지고 승리하는 가정과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고 또 어린 주일로 축복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어린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하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과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그들을 잘 길러서 그들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끼리 비난하지 않게 하시고 책망하지 않게 하시고 서로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워주게 하여 주옵소서 붙들어주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작은 일이 큰 행복을 갖고 오는 줄로 믿습니다 작은 것도 온 가족들이 감사함으로 승리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면서 예물을 올리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 만성에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묻혀있고 기쁨과 소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면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 만성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을
나라대로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성에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기도합시다. 은혜를 감사합니다. 가정에 달 주시고 또 어린이 주일로 지킬 수 있도록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어린이들과 가정의 자손 가문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기름 부어주셔서 그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꾼 또 자랑거리 역사의 등불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그들이 잘 자라서 하나님의 큰 영광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감사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묻고 예물을 올려드릴 때 열납하시고 향기로운 제물로 청구해서 흠양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소원과 간절한 기도 제목을 묶어 바칠 때 불꽃 같은 눈동자로 감찰하시는 주님 그 제목 제목을 살피시고 그 기도 제목을 향하여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알림과 사귐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1, 2부 대회는 계속 정시해 드리도록 하고요 나머지 집회는 조금 더 유보하도록 당회가 결정했습니다. 형편들이 되는 대로 좀 다시 회복시키도록 하고 그 전에는 1, 2부 예배는 이제 집중적으로 우리가 다시 살려내야 되겠습니다. 많이 침체되고 좀 위축이 됐는데 1, 2부 예배는 마음껏 좀 오시도록 구역이나 또 주변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또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그대로 잠정 중단하도록 하고 차량도 조금 봐서 다시 상의해서 운행하는 것들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갑시다. 예배 시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넘어갑시다. 어려운 때에 믿음과 지혜로 잘 감당해 주시기 바라고 또 감사의 제목을 찾아서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내시고 크게 승리하시는 그런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넘어갑시다. 경기 남로회가 있습니다. 목요일날 금요일날 또 고시연회가 있습니다. 신학생들도 아마 그때 모이게 될 것입니다. 재단 꽃꽂이 이선희 청년, 이진희 청년, 이세희 청년, 정지원 청년 감사합니다. 예. 어려운데 반갑습니다.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했는데 가정마다 성령의 강력한 기름부음이 나타나서 가정 자녀가 잘 돼서 복의 통로가 되는 가정과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 감화 인도 교통하신 은혜가 가정의 달 어린 주일을 맞이해서 감사드리고 또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아 가정과 자녀가 축복의 통로 됨으로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가정 위해 저들의 자녀 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